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좀 힘이 들어서 좀 내려왔어요. 그냥 물어볼게요. 네. 사람이 총을 들고 사람을 쐈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고 사람이 사람을 처음을 쏴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듭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표현을 할 줄 알아야, 표현을 어떤 표현도 할 줄 알아야 내 마음을 잘 아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흘려버리면 되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어떤 생각 듭니까? 두려운 생각. 예? 무섭죠? 또? 미친놈. 누가 방금 그랬어요? 그렇게. 바로 미친놈. 이렇게 우리는. 우리 목사님 같이 이렇게 법이 그냥 막 찾으면 미친놈 소리 안 나옵니까? 사람이 사람을 쏘아서 죽으시면 그렇게 그런 반응이 우리가 올라옵니다. 그죠? 그런데 총을 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우크라이나 군인이 러시아 군을 보고 쏘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우크라이나 국민이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잘 죽었지. 네. 한순간에 미친놈 하다가 방금 잘 죽였지. 우리는 제가 질문하기 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마음이 정하여서 뭐도 없고 뭐도 없다? 선도 없고 악도 없었어. 방금. 근데 내가 사람을 죽였다니까 미친놈 이렇게 소위 말하면 그 정도로 우리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죠. 근데 없었는 마음에서 능히 악한 마음이 나오고 야 잘 죽였다. 능히 내 입장에서는 선한 마음이 잘 죽였다. 긍정의 마음이.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오늘 정기일기를 공부하는 시간이고 대종사님께서는 왜 이렇게 귀찮게까지 일기까지 써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는지 저도 대종사님 앞에 계시면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힘들어. 정기일기 쓰기가. 왜 이 힘든 것을 대종사님 것은 께서는 하라 하셨는지 또 하나 질문할게요. 아니 오늘 우리 교도님들이 갑자기 오늘 점심을 저 밑에 있는 중국집에 가서 모두 짜장면을 먹기로 했어요. 자, 짜장면이 나왔어. 우리 먹술 좋아하는 우리 박사님은 짜장면 먹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 맛있다 이렇게. 맛있다 맛있다. 조금 입맛을 깔끔한 밀가루 튀김 안 좋아하는 교도님이 짜장면을 마주했어요. 또 짜장면이 밀가루 없이 먹으면 마음에 방금같이 맛있다 맛있다 하는 말이 나오고 어떤 분은 짜장면 맛있네 이래. 어떤 사람은 짜장면 맛있어 터지는데 보고 주니까 좋아 그냥 먹어. 이렇게 우리는 이 경계를 보고 짜장면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 짜장면? 나에게. 짜장면? 나에게. 그거는 알면서 왜 다른 데는 이 때문이야. 분명 그거는 아는데 다른 데는 왜 이 때문이야. 이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네. 이처럼 우리는 마음이 본래는 모두가
충전 자선자리. 그래서 선도 없고 악도 없어 지금. 근데 한 경기를 딱 마주할 때 아까 우크라이나 군인과 나와의 먼 관계, 관계에 따라서 투정이 될 수도 있고 긍정이 될 수도 있고 관계에 따라서 이만큼 우리는 이 마음이 미묘해가지고 수시로 좋았다가 나빴다가 맛있었다가 맛없다가 이렇게 선과 악이 올라오는 이 자체는 우리가 모두가 자연현상이에요. 아니, 배가 고픈 사람은 짜장면이 맛있을 것이고 배가 불러서 오늘 아침에도 잔뜩 먹고 왔는데 또 짜장면을 배하니까 입맛이 없을 수도 있고 그 상황에 일어나는 것들은 모두가 그냥 자연현상이에요. 아까 미친놈 하는 것도 자연현상이고 잘 죽였다 하는 것도 자연현상이에요. 왜? 그 상황에 따라서 능이 선할 수 있고 능이 악할 수 있는 게 뭔지요? 우리의 마음 자리, 마음의 위치고 원리라는 이 공부 말고는 이 공부를 확실하게 제잡고 우리가 생활에 나가면 되는데 왜냐하면 몇십 년을 다녔는데 분명히 이 위치는 나도 알고 예? 짜장면이 맛있고 맛없는 것이 내게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 현실을 당해서 부부간에 당신 탓, 니 탓, 자식 탓, 이웃 탓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탓을 한다 이거지.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답?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왜 안 돼? 예? 뭐라 했어요? 삼독신에 끌려서 잘도 안 해. 잘 아는데 왜 안 될까요? 잘 알기는 알았어. 방금지 은퇴원님이 알았어. 탐진치. 모범답을 알았어요. 왜 안 될까요? 3개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예, 또 모범답이야. 계속 답은 모범답이에요. 왜 안 됐을까요? 근데도 아는데 은퇴원님이 우리 아들 공부하는 아들 미국이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속이 처벌이란 말이야. 왜 아는데 안 될까요? 안 써서 그래요. 분명한 대소를 하고 시비를 보고 반드시 제복을 계산하지 않은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마음과 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공부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냥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사실은 너무 공부가 뜻대로 안 돼. 여러분들 방금 우리 은타원님 같이 모범다 대체로 다 알잖아요. 근데 현실을 딱 당했을 때 안 돼. 그런데 되는 법을 분명히 일려줬어. 그러니까 그 법을 알면서 조금 해나가면은 그 맛을 조금 알 때는 눈물이 나요. 어떻게 제동사님께서는 이렇게 깊은 무의식 세계까지 깨뿌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공부 책자를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책자를 들고 저승길에 딱 가면 예, 영다대왕이 볼 것도 없어. 야, 오늘 두 사람이 아울러 말을 두 번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통과시키고 왜? 아니까 네 잘못을 네가 안다는 거지. 근데 우리 사람들은 질러놓고도 몰라. 왜 안 되냐? 그냥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본문을 관념적으로 하고 관념적으로 머리로 살고 해왔기 때문에 몸에 습관이 바뀌지 않아요. 기질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반드시 하면은 해야 바뀝니다. 왜? 그 속에 무엇이 드는가를 글을 써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대종사님께서 여러분들이 한때 제가 일기 공부를 할 때 본문을 줬어요. 대종사님 유심처사를 다시 한번 운심스사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답은 어디에 있다?
짜장면이니까 누구에 대니까? 나에게 있다. 이것이 핵심이야. 어떤 문제든 이것이 핵심이야. 근데 이 자승자리에는 배종사님 승리팀에서 분명히 승리팀 위장에서 능이, 아니, 정하면 선도 없고 악도 없다 했다가 능이 선하고 능이 악하다 그랬고, 승리팀 모장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기억이 다르다 보거든요. 큰도는 반격이 없다. 큰도가 뭡니까? 이 자승자리를 말하고 이 보는 실체 우주만의 근본자리입니다. 우리의 자승자리. 큰도는 그것은 반격이 없다. 자, 지금은 네가 있고 내가 있어. 내라는 생각이 있는 순간에 너가 있는 거야. 근데 내를 딱 놓아버리니까 그냥이지. 내가 있으니까 너가 있는데, 간격이 없다는 것은 한 생각을 하지 않을 때, 한 생각을 놓아버릴 때, 내 거야 하는 순간에 너 거가 생기는 거죠. 착하다 하는 순간에 나쁜 것이 생기는 거죠. 부처를 강조하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 중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잡는 순간에 이것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놓으니까 간격이 이 질을 여러분들은 생활에서 끊임없이 배송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법관 한마리도 계시고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초보자도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이 모든 분들을 드리고 일기 쓰는 법을 가리키기가 어려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전체가 누구라도 알아듣기 좋게 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전기일기를 쓰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초보자는 무리로라도 알고 배조하셔야 돼. 아, 내 마음 본래 자리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없다 그랬지? 이 경계가 있기 전에 없다 그랬지? 반드시 그 자리를 되돌아가는 훈련을 해야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녹아나옵니다. 머리로 해결을 하더라도 그 자리로 가야 돼. 근데 여기에 이제 많은 교도님들이 이미, 아, 고요하고 청정한 자리는, 막 분별선과 주착심이 없는 그 자리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미 체득한 사람이 있고 머리로 아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어쨌든 그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대종사님 운심서사를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제일 앞에 나왔냐면 지금 일기에 없어요. 내가 복 짓는 법을 알고 죄 짓는 법을 알지 못했다면 이 일기를 쓰지 이렇게 안 나왔어. 대종사님께서는 경계를 당했을 때 복 짓는 방법과 죄 짓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경계를 딱 당했을 때 뭐에 갖다 대겠다? 법에 대해 법에. 중요한 것은 법. 그 법이 원불 대종사님 법문을 통해서 그 법이 뭐다? 나의 자성을 대조합니다. 그 법이 이 자성다리. 반드시 거기에 대조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운심서사에 보면은 제일 먼저 그 속이 첫째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놓고 오늘 일기를 여러분들 법문을 여기다가 제가 드렸습니다. 이 일기 내용. 자, 오늘 설명을 잘 들으시고 아무도 어려울 일이 없어. 그리고 글자가 내가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있어도 돼. 예. 그리고 내가 도저히 글을 못 쓰겠다는 사람은 그냥 있어도 돼. 그래도 나 한번 써보겠다는 사람은 쓰셔도 돼.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화 보세요. 운심수사를 하기 전에 밑에 보겠습니다. 감사일기. 제가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전기일기를 쓰는 것을 잘 어려워하셨기 때문에 대신에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도님들이 많은 분이 감사일기를 쓰셨어요. 그래서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 관계되는 오늘 내가 이 순간에 이 전기를 만들어준 동포님이 계셔서 내가 시원하게 앉아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덩푸는 거에 대해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다리가 아픈데도 의사를 만들어준 이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무사히 이 공간에 올 수 있게 교통 질서를 지켜주신 우리 법률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생각을 어디로 돌린다? 복 짓는 데로 돌려야 돼. 복 짓는 데. 대종사님은 그 일밖에 안 하셨어. 근데 우리는 그냥 무심고 그 자리만 공부해서 마음의 자유만 얻으면 되지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가끔씩 계신다는 거죠.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불교와 원불교의 강조점은 사선자리를 아는 것에 견성에 불교는 강조를 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는 그것을 알아서 어디가 강조하셨다? 시사에 강조하셨어요. 왜 강조하셨어요? 우리는 이 현실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이 진리 공부를 떠날 수가 없고 현실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그 자리에 진리를 있고 진리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을 도인이라도 결국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으면 천하대동인 같으면 괜찮죠.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인연관계도 좋아야 되고 내게 또 부모도 잘 만나야 되고 또 경제도 넉넉해야 되고 이 모든 현실이 나를 흔들어주는 부분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와서 시사를 잘하는데 공을 들여라. 공들이. 정기일기는 삼학 중에서 시사를 공부에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 시사를.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신수양하고 사회연구는 잘했는데 시사력이 떨어졌을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정기일기도 한번 써보겠지만 오늘부터 잘 안 썼던 감사일기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 이해합니다. 부모님이 해라 했으니까 그래 오늘 부인이 음식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생각으로 하는가 하고 글을 쓰는 거는 승부에 나를 단련시키가지고 그 생각이 훨씬 더 가슴으로 확 다가옵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것은 굉장히 나를 기질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면 이제부터 그냥 오늘 하루 단 한 개라도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 중에 한 줄이라도 쓰고는 감사 생활을 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우리 은파님도 글만 쓰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일이에요. 우리 은파님은 삶이 감사죠. 네.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고 방금 의심서사 대종사님의 의심서사를 보시면서 여기에 제일 먼저 찾아볼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찾아볼 것은 일어난 상황을 찾아볼 거예요. 일어난 상황 경계 이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볼펜을 들고 경계 일어난 상황까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가 일어난 상황까지인가를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어른한 일을 하나님께 많이 후회가 없어져요. 우리를 조금 더 넘는 것이
우려하는 때라. 그렇게 뜨거운 모양이니 마음이로 더워서 괴로우나 우리에게는 부인을 원망하거나 부딪힐 마음이 없었고 도리어 고마운 생각이 들었었다. 예, 여기에 한자는 방금 제일 위에는 침정은 잠자는 종을 쳤을 때 이 말이고 밑에 별로 후근하고 다른 때와 다르게 이 말씀이다. 별로라는 것은 그 옆에 우란 이 말은 울, 좀 답답하고 좀 부득하고 그 더울 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부득한 그런 거 그럴 때를 우란 이런 뜻을 가지고 쓰는 욕자는 밑에 이제 그 요를 말할 때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가지고 딱 한 가지 지금 일어난 상황까지만 줄을 그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경계를 당했을 때 일어난 상황은 어디까지를 말할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하면 일기쓰기가 좋습니다. 볼펜 가져오신 분이 있으면 가져오셨죠? 줄을 쫙 그어보세요. 세 번째 줄까지입니까? 네? 세 번째 줄까지. 뜨거웠어. 비밀이에요. 아, 비밀. 아, 예. 광사님, 잘하신다고 그렇게 말해요. 비밀을 폭로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탁 당했을 때 마음이 요란하거나 어리석거나 그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어나기 직전에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내 마음의 감정이 희노애락 애호욕이 일어나기 그 끌이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문제점을 설명하는 것이 지금 일어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일어난 상황. 일어난 상황. 내 감정, 여러분들 이것을 내꺼로 생각하세요. 대종사님께 아니고, 여러분들의 경계. 내가 올해 더워 죽겠는데, 네, 더워 죽겠는데, 지금 방에 딱 하니까, 불을 막 돌려놨어. 예, 네,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딱 지금 부딪힌 직전에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말. 일어난 상황, 일어난 경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 이야기를 설명을 이해할 수 있으면 간단간단하게 일기 쓰는 스스로 일기 쓰는 요령이 생기면서 풀어갈 스스로 풀어갈 수가 있어요. 다 됐죠? 네. 네. 여러분 대종산이 운심서사를 내 것으로 가져오라 했습니다. 자, 어디까지가 일어난 상황, 경계, 경계인 것 같아요? 예? 네, 대체로 지금 셋째 줄 참으로 뜨거웠다. 여러분, 지금 생각을 대종산이 말고 내가 지금 그 상황이라고 여러분들 집을 생각해보세요. 오늘 집에 딱 되게 더운 8월 더운 날 집에 딱 갔는데 가족이 불을 깨놨어. 바깥에서 일하고 더워 죽었는데 딱 깨난 상황이에요. 이것을 내가 지금 그대로 적었다 생각한 거예요. 아, 오늘 밖에서 일을 하고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딱 갔더니 집에 부인은 없고 방에 거실에 들어가니 볼일을 막 돌려놨네. 도사님 딱 순간에 이 지금 그 일 우리가 경계가 보는 순간에 뭐가 일어납니까? 어떤 감정이 일어나죠? 감정이 지금은 무슨 감정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대종사님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너무 그렇게 표현을 막 진짜로 하지 말고 아까 미쳐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마음속을 제 정신이 아니야. 또 정신이 있나 안 그러지? 미쳤나? 미쳤. 이것을 그대로 자기 혼자서 글을 내면의 글을 이렇게 그 상황을 그대로 표현해 봅니다. 그래야 그것이 자꾸만 여러분들 체면 차린다고 이거를 보여준다고 아까 화가 났다. 화났는데 얼굴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죠? 얼굴이 완전히 지옥구덩이 갈 정도로. 예. 오면 한 대 피줄 그런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방금 그렇게 전기 절약하라고 했는데, 여름 에어컨도 아니고, 보일러 그냥 틀어가지고 불을 줄줄 끓어놓은 상태가 되니까, 고가시가, 그거를 딱 보는 고가시가 일어난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경계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다음에 쓰실 때, 내가 어떤 감정이 일어나기 그 상황을 적는 거예요.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을. 우리 젊은 교도님들 이해하셨죠? 네. 자, 요거는 끝나시고, 끝내고, 자, 방금 그랬죠. 모두가 그 순간에 지금 취했다. 내 일어난 감정은 뭘까? 일어난 감정. 아까 같이. 응? 정신 나갔나? 예. 응. 돈이. 지금 돈을 안 벗어보니까 돈이 안 벗어보냐? 어. 막, 별 생각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그 살아온 환경과 느낌과 그 문화가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가지고 나오는데 대체로 달라요. 근데 대체로 그 상황이면 긍정일까 부정일까? 대체로 부정이죠. 대체로 부정. 그러니까 크게 마음이 감정이 희노애락애오욕 중에 나머지는 크게 끌리지 않습니다. 화가 나는 것이 제가 제일 마음이 오래가고 오래가요. 그래서 지금 공부할 때 오늘 그런 대체로 화나는 것 분노, 이 부분을 가지고 해보면 훨씬 더 일기를 쓰는데 마음 표현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 우리 시파님 같으면 좀 멋지게 하란가? 아니요. 표현을 안 해보셔야 돼요. 당신, 돈, 밖에 가서 돈 안 벌려서 모르지, 이렇게. 미쳤나? 미쳤나? 바로 나오죠? 자, 보통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원불교 교도들은 속으로 딱 체면 차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야, 그래도 교도인데. 그 단장인데. 그리고 내 회장인데. 여기까지 나왔는데 참아. 예. 참는 것도 잘하셨지만은, 일기는 쓸 때 내 마음속에 일어난 것을 쓸 줄 알아요. 자기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표현했으면 표현한 것 쓰시고, 일어난 마음을 화났어요. 예. 화난 것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히 젊은 자녀들, 우리 여자아이들 있는 데 가면 제가 조카들을 보니까 화장실에 가면은 수건이 줄줄이 널려가 있고 머리카락은 줄줄이 흩어져 가 있고 도대체가 내가 조카를 보니까 제가 어디까지 생각나죠? 저도 시집가 어떻게 살려고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우리는 그 환경을 보고 그거를 보고 생각을 할 때 부정과 긍정이 나타나면서 어떤 생각까지 가냐면은 화가 나는 것은 그 속에 숨어 있는 자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자기 판단. 그 판단이 대체로 어디서 나오면 안녕에서 나와요. 여자는 다소도 해야 된다. 부엌의 머리카락은 항상 청결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어릴 때 태어나면서 철면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 경계를 보는 순간에 그 관념이 딱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가면서 이치적으로는 여기에 딱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거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까지 제가 다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그냥 화가 난 것까지만 하고 공부가 깊어지면 내가 어떤 관념으로 판단을 했는가 여기까지 쓸 거예요. 나중에 여기까지 쓰면은 굉장히 정말로 이제 내 마음이 스스로 이제 정화상이 계속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 화가 났어.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당시 내가 한 행동은 아까 이제 여기까지 말을 화가 났는데 화를 낸 사람이 있고 여기까지 화가 났는데 딱 참고 저녁밥을 하면서 밥을 탁 끓이는 거예요. 네. 기분이 그때까지 안 좋아. 밥을 탁 이렇게 당시 알아서 밥 먹으라든지 하여튼 뭔가가 그 우유증이 어떤 행동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것을 본인이 쓰는 거예요. 본인이 써보는 거예요. 일기에 자 화가 났으면 화가 나면서 나타난 그 상황을 나중에 이제 집에서 그 경계가 지나고 나면 일기를 써볼 거 아닙니까?
경계를 지나거나 그러면 아까 같이 말을 무뚝뚝하게 했다든지 반찬을 좀 안 해줬다라든지 아니면 했던 어떤 것이 그것이 어디 쪽으로 끼어 나와요. 근데 보고 나온 것을 써보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기 때문에 숨기지 않고 그냥 글을 못 쓰겠으면 이어가지 못하면 욕이 하나가 아니고 욕만 써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기 감정을 그대로 써보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5번이 5번까지 하면은 정말로 공부를 이제 잘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몫이고 이를 듣건 후 되돌아보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되돌아보기. 이거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이 과정이에요. 되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계속합니다. 계속 또 욕하고 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고 그래요. 근데 되돌아보면서 되돌아보는 거는 참수는 어디로 가라 했다?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상대로 가라 했습니까? 나로 가라 했습니까? 나를 하는데 어디 자리로? 습도 없고 악도 없는 그 자리로 마음을 먼저 반드시 되돌아가고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 되돌아간 자리에서 뭔 한다? 바른 생각을 내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바른 생각을 내고, 그 다음에 생각을 냈으면은 딱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설명을 했는데, 여기 대동산이 운심서사를 보시고, 운심서사를 보시고, 방금 설명한 것을 그대로 풀어서 한번 갖다 적어보세요. 운심처사를 보시고 대종사님의 일어난 감정까지 적으시고 밑에 대종사님께서 하려고 했던 행동 적어보세요. 그냥 답은 여러분들 각자 몫이니까 그냥 적어보세요. 이를 듣고 후 되돌아보기. 나무서 쓸 수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이 뒤에다가 아까 경계는 아니까 쓸 필요 없고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경계는 아까 셋째 줄까지다 그랬죠? 일어난 감정을 거기서 찾아보세요. 대종사님의 현 상황의 감정을 보세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대로 적어보셔야 앞으로 이 과정은 정기일기는 어쨌든 한 번씩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써본다 생각하고 오늘 이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일어난 경계는 아까 대종사님께서 참으로 뜨거웠었다 이까지죠? 네. 예 일어난 감정은 뭡니까? 원망스러웠다. 예? 원망스러웠다. 이게 이제 일기상으로는 대종사님 글에서는 원망스러운 것이 일어난 감정이에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그때 이제 요거는 이제 내가 한 행동에는 별로 없지만은 별로 없죠. 그냥 방바닥에 만져본 후 멍청한 자가 불을 얼마나 때웠는지 참으로 아니 어제같이 더운 날에 잠잘 방에다가 그리 뜨겁게 불을 뗀 일을 생각하니 두 일이가 원망스러워. 그 내용이 생각했던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은 대종사님이 내가 한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예. 밑에 일을 겪은 후 돌아보기는 어디부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자, 여러분들이 보게 됐어요. 이제 책 놓고. 여기서 설명을 드렸어. 그러나, 그러나 하고 대종사님께서 어디에 대조했습니까? 법에 대조했어요. 법에. 반드시 여러분들 법에 대조해야 돼요. 법에 대조하는 거는 대종사님께서는 상시험용 주의사항 1조에 맞추겠습니다. 1조는 응용을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지사리를 주의하겠소. 공부의 핵심이라고 했죠, 제가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경계가 아까지게 내가 막 이렇게 하고 딱 이제 저녁이 되었어. 시간이 좀 지나고 일기를 써보니까 아까 경계와 감정 일어난 거와 내가 막 주저리 한 것들이 생각나서 적었어. 그 다음에 지금 되돌아보면서 일기를 쓰는 거예요. 딱 되돌아보니 대종사님처럼 상시험용 중 1조에 대조해 보니까 온전함이라는 것은 대종사님 1조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사막에서 뭡니까? 예? 예? 정신수양이죠. 예. 여러분들이 사막이 들이대집니다. 1조는 사막을 들이대는 겁니다. 1조 온전함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분별성과 주차심이 없이 딱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 막 그 번뇌가 일어났던 것을 딱 가라앉히는 것을 작업이 지금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그 자리를 지금 마음에 내가 챙겨야 돼요. 온전함을. 이것을 챙겨야 뭐가 나온다고? 밝은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경계를 당했을 때 이렇게 꼭 순서는 설명하자면 온전해요. 방금 그 다음에 온전하니까 사리연구가 대종사님이 된 거예요. 딱 온전하니까 사리연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 그 녀석이 말이 습하고 하니까 좀 이 방을 좀 말리려고 그럴 때 어떤 상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리연구가 딱 나왔죠. 되게 온전해지면 사리연구는 불공의 가장 집중적인 그 연구입니다. 사리연구를 잘하는 것은 불공의 방법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때 아주 좋은 생각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생각을 진급하는 쪽으로 긍정의 쪽으로 이게 복되는 쪽으로 이 돌리는 연습을 일기를 통해서 해보셔야 돼요. 머리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면 바뀌지 않아요. 해보는 거예요. 오늘 집이 너무 꿉꿉해서 집에 그냥 사람 없을 때 불을 빼가지고 집을 좀 말려놨구나. 집에 곰팡이가 좀 있어나니까 저리 했구나. 온전하게 되면은 상대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되면서 불공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하, 고마워해야겠구나. 그죠? 거기 나오잖아요. 아, 방이 뺀 방이 꿉꿉할까 걱정되어 불을 조금 넣은 것이 원체 일기다.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그렇게 뜨거운 모양이다. 방을 이렇게 더워서 괴로우나 불 떼준 구이리를 원망하거나 꾸짖을 마음이 없어지고 어떻게 그랬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마음에서 실행한 거예요. 대종사님 실행. 시사를 한 거예요. 아, 고맙구나. 구이리가 참 고맙구나. 이렇게 마음을 쓰든지 행동을 하든지 뭔가를 했는데 도정사님께서 이 세계를 이때 하신 거예요. 온전한 생각으로 시작. 마음을 챙겼어. 사리연구를 잘 해가지고 밝은 생각을, 바른 생각을 하고 한 것을 딱 옮긴 거예요. 아, 구이리가 고맙구나. 여기까지 사막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계를 당했을 때 내 마음을 제일 먼저 멈추는 거. 육근 작용을 할 때 멈추는 거예요. 자, 우리 저기 권사님께서 제가 일기를 쭉 상시일기를 썼는데 상시일기 중에 커피 믹스를 적게 먹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봤을 때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커피 믹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왜 고치시지 않을까? 왜? 구체적으로 왜 내가 이 커피 믹서에
끌리는지. 그래서 그 원인도 찾고, 이것이, 아, 내 마음에, 이거는 습관적으로 생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부분을 일기로 쓰면서 내 자신한테 딱 온전한 생각으로, 아, 이것은 커피는 당분이 들어가서 나한테는 많이 안 좋지. 정확한 거를 이유를 찾아내면 찾아내가지고 실행에 옮기려고, 아 맞다, 내가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믹스커피를 이만큼 중요한 건데 내가 이 탕을 옮기는데 썼구나. 글을 써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 세부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운동을 하려고 마음했는데 운동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커피를 끊어야 되구나, 이 부분이 실행의 정도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문을 쭉 하다 보면은 잘 안 바뀌는 거는 아까 근성으로 그냥 머리로 하기 때문에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련을 해보면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마음이란 원래 선도 없고 악도 없는데, 일어난 이 마음이 모두가 망령이구나, 허상이구나, 이런 것들의 이치를 알게 되면은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바르게 다시 복짓고 상대에게 불공하고 이타적으로 행이 나오는 거예요. 그 행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일기에는 제가 상대방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다시 공부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것까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상 제가 이까지는 설명을 못하고, 자, 오늘부터 마음 일기 공부장에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마음 일기를 하나 쓰는 것이, 감사 일기를 하나 쓰는 것은 내가 습관 하나를 고치는 쪽으로, 진급하는 쪽으로 내가 행하고 시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일기는 매일 쓰는 것은 더 좋지만은 하루 일주일이나 2주일이나 아니면 한 달 중에, 아니면은 지금 안 해도 과거 30년 전의 것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풀어집니다. 그런 것을 풀어내야 지금이 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쏙 잘 떠오르는 게 있어요. 감정이 옛날에 섭섭했던 거, 원망스러웠던 거,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 상황을 일으키는 적어보는, 그냥 자기가 쓰는 거니까 경계 상황을 그냥 쭉쭉 적어보고 그때 짜증나서 섭섭해서 원망스러워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적어보고 다음에 그때 내 상황 적어보고 되돌리는 공부, 되돌아보는 공부, 반드시 되돌아보는 공부를 해서 시사력을 키워야 됩니다. 좀 어렵죠.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정도 공부를 시킨 것은 여러분들을 모두 너 만든다고, 진짜 같이 만든다고 하신 거예요. 진짜 진급하게 하신 거예요. 예. 이제부터 일기 쓰셔서 다음에 문답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제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내가 한 달에 한 끈은 전기 일기 써봐야지 한 끈 할 수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입니다.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한 장 써보시고, 감사일기는 가능하면 쓸 수 있으면 하루에 한 개 이상 써보시고 그 훈련부터 여러분들이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